용의자들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오후 유명 피아니스트 바이엘 하가 동숭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3층에 위치한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출생의 바이엘 하는 1968년 뉴욕 링컨 센터에서 데뷔했으며 40여 년 동안 아름답고 매혹적인 연주 실력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기 절정의 시기에 약물 복용과 여러 스캔들에 휘말리며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다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연주를 끝으로 갑작스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미 현장에서 4명의 용의자를 확보했고 그 중에는 재계인사의 부인 한모 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하 씨 주변 인물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오늘 밤 수사 상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여러분 잘 쉬었어요? 네. 일단 여러분도 쉬시는 동안